안녕하세요. 어이구, 다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바람도 많이 안 부네, 좋다. 괜찮은데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아, 아닌데. 너무 부시다. 잠시만. 됐다. 안녕. 둘, 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 로운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쇼챔피언의 오전에 사전 녹화를 마치고 잠깐 점심 먹고 음료수를 마시러 올라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낄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여기 우리 일산 MBC 옥상이에요. 근데 너무 날씨 너무 좋죠. 이런 날 우리 판타지들과 같이 걷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또. 하이, 멕시코. 아, 뭐 먹었냐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닭곰탕이랑 닭칼국수. 그거 중에서 저는 닭칼국수를 먹었어요. 인성 형이랑 재윤 형이랑 같이 나눠 먹었어. 잘했죠?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거기에요. 그 우리 메이킹도 찍고 여기서 또 많은 메이킹을 또 찍었었죠. 여기가 되게 좋아요.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이야, 멋있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저밖에 없어요. 저희 스태프분들 다 안 계십니다. 뭐 매니저 형 누나들 아니면은 뭐 VM을 관리하시는 누나들 없고 저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근데 저밖에 없어요, 여기서. 브라질, 안녕하세요. 네, Hi from Mexico. 아, 네, 시험이 있다고? 아, 시험 꼭 잘 봐요. 아, 소리가 잘 안 나요? 바람 소리 너무 많이 나나? 그럼 크게 얘기할까요? 크게 얘기하면은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아, 자꾸 끊겨? 안 돼. 와이파이를 이제 잘 잡아봐요. 얼굴 가까이 되면 누나 죽는다고? 아, 죽으면 안 되지. 네, 죽지 마요. 좋아요. 여기 봐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진짜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또 다원 형이 얘기 많이 해준 일산 호수공원이에요. 여기가 너무 풍경이 너무 좋네요. 또 여기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대기실에서 봤거든요. 바람 엄청 많이 부네. 여기 축제를 한다고 뭐 무슨 뭐 꽃 박람회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모습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꽃 구경 가고 싶어요. 바람 소리. 미안해. 바람을 제가 최대한 막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최대한. 지금 바람이 좀 잦아들었어요. 아, 부산은 비 와요? 어떡해. 비 오면은 제가 또 우산이 되어줄게. 미안해요. 아, 지금 엄청 따뜻하고 뭔가 돗자리 깔고 누워있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들은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아, 지금 수업 있다고? 그럼 수업 끝나고 꼭 점심 먹고, 만약에 수업 때문에 점심 못 먹을 것 같으면은 매점 같은 데서 샌드위치 같은 거 꼭 사고. 알았지? 걸으면 안 돼요. 빵 같은 거 먹지 말고 샌드위치. 근데 안에 채소가 듬뿍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먹어요. 텍사스에서 또 안녕. 이제 먹으려고. 먹어야 돼. 아, 여러분, 네,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왜 여기 혼자 있냐고요? 아, 멤버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고 저는 빨리 밥 먹어가지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오늘은 특별히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했습니다. 어,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오. 아, 홍콩 팬분들 안녕하세요. 홍콩 팬분들. 아, 네, 건강하게 있겠습니다. 오늘 첫 시험 끝나고 가는 중이라고. 어제 잘 봤어요? 어, 잠시만요. 저기 또 고추장 불고기 씨. 아, 또 밑에서 제가 또 VIP 키는 거 알고 바로 또 올라왔네. 형 오세요. 우마. 네. 뭐해? VIP. 나 밥 먹다가 옥상에서 슈퍼스타가 있다길래 왔지. 에이, 무슨 슈퍼스타입니까? 아우!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와우. 아, 그거 뭐지? 아, 둘, 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아, 네, SF9에서 그 고추장 불고기를 맡고 계시죠? 네, 제가 바로 그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른 아침에 저희 산옥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 VIP 시청하고 계시는 5,000분들, 5,000여 명의 팬분들 감사합니다. 재윤이 형 밥 맛있게 먹었냐고 팬분들이요. 아, 그거 먹었어요. 닭곰탕. 그래요. 저는 닭칼국수 먹었고 재윤이 형 닭곰탕 먹었어요. 소 나눠 먹었어요. 재윤이 형이 닭곰탕에 소금 안 쳐먹더라고요. 소금 진짜 많이 넣었는데. 아, 저염식 좋아하세요? 저염식? 평소에 식사하실 때 저는 저염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고염식. 아, 고염. 나트륨 빵빵? MSG. 나트륨 빵빵. MSG 뿜뿜. 오! 좋아요. I love you, 재윤. Me too. 와, 킨지 7분인데 벌써 10만이네, 하트가. 8만인데요? 거의 10만. 에이쇼! 요즘 좋아하세요? 아, 지금 로니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뒷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다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여러분, 아, 저는 사실 그 화장실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잠깐 들린 거라 저는 가고 있습니다. 아,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 아, 네, 노코멘트? 노코멘트? 아이돌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 또, 네, 가세요. 안녕! 안녕! 아, 재윤이 형이 갔네요. 이렇게 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 갈 거냐고? 안 갈 거예요. 저는 곧 있음, 아마 한 1시 반에 뭐가 있어요. 매니저 형이 얘기해줬는데 1시 반에 뭐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그 전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있다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망칠 거야, 유? 안 돼. 시험 준비한... 아, 저도 예전에 그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 때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 제발 그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보다 제가 준비한 만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도 꼭 준비한 만큼 뭔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트! 아, 여유롭네요. 오랜만에 이런 여유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활동하면서 막 이제 산옥하는 첫방주는 이제 새벽에 샵 가고 그러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를 만끽하는 것 같네요. 좀 피곤하고 해도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 댓글, 어, 바람 분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어, 오늘 제주도는 새벽에 비 와서 아침에 진짜 이쁘다고. 제주도 가고 싶다. 헐. 언젠가 만나자. 어, 그래요. 서구야, 나 시험날 산옥 가서 F 받았어. 미안해. 아니, 여러분들. 공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이렇게 다들 하잖아요. 학생의 뭐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성공해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약간 얼매이지 마세요. 아, 오늘 급식 닭곰탕이라고? 아, 진짜요?
혹시 오늘 급식에 닭칼국수 있으신 분, 제가 쏘지는 못하고 사랑의 총알을 쏘겠습니다. 죄송해요. 어우, 네, 우리 이걸 한번 해볼까? 아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좀 징그러운 거 많아서 만나겠다. 서구현아, 산업 때문에 땡땡이 했다. 오, 무단결석? 아니면 변결이야? 무단이야, 변결이야. 유급당하면 안 된다. 어, 아르헨티나에서 하이 프롬 아르헨티나. 안녕하세요. 아, 여유롭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별 얘기 안 해도 참 좋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주 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긴장하고 있다가 알람이 뜨면 딱 바로 딱! 아시겠죠? 응? 어, 바람 분다. Hi from California.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판타지 분들. 어, 잠시만. 로운이 때문에 지금 당장 닭곰탕 먹으러 갈게. 아, 닭곰탕 말고 그거예요. 그 뭐냐, 닭곰탕이 아니라 그 닭칼국수. 어, 말레이시아 팬 안녕하세요. Hi from Portugal. 안녕하세요. 빨리 미국 오세요. 아, 네. 아, 맞아. 저희가 아, 정말 영광스럽게도 K-콘 뉴욕, 아, 네, K-콘에 저희가 초대받게 되었어요. SF9이. 그래서 어, K-콘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일본 판타지도요. 안녕하세요. 또 일본, 또 일본에도 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6월 7일 날 일본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100점 맞았다고? 오, 진짜요? 무슨 과목 100점 맞았어요? 저는 초등학교인가 유치원 때 받아쓰기를 100점, 너나 우리 이런 거 받아쓰기 100점 맞은 거 빼고는 100점 맞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어, 브라질 판타지 안녕하세요. 멤버들 지금 뭐 하냐고요? 멤버들은 지금 밥 먹고 이제 너무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게 막 흘려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수정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메이크업 수정도 보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소통 좀 있으면 끝내서 이제 좀 이따가 내려가서 수정 볼 거거든요. 대만 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밴쿠버 팬 안녕하세요. 밴쿠버 안녕하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음료수 언제 먹냐고요? 아, 사실 아까 음료수 3개 먹었어요. 코코 응? 그 다음에 레츠 응? 그 다음에 커피 맛있던 것 같아요. 어, 싱가포르 팬분 안녕하세요. 페루에서 오, 안녕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안녕하세요. 하이 프롬 시카고. 어, 코코흥 먹었어요? 코코흥은 이제 학교에서 많이 팔죠. 저도 매점에서 햄버거 이름 뭐였지? 그때 매점 음식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 베트남 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팬분도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스타벅땡 좋아하냐고요? 아, 전 스타벅땡도 좋아하고, 그리고 커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두 잔 이상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봤는데 오늘 급식이 닭칼국수라고. 혹시 닭칼국수 매운맛인가요? 순한맛인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커피 너무 써요? 아, 저 처음 먹었었는데 이제 점점 마시면서 약간 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쓴맛에 약간 씁쓸한 그런. 그래도 커피가 하루에 한 잔, 두 잔 정도면은 이렇게 몸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커피를 굳이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뭐 커피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페모카 좋아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어른 로운이. 아, 저 어른이죠. 저 어른입니다, 어른. 오늘 여러분들 날씨 좋으니까 그 각 이제 저도 끝나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통화 한번 하려고요. 날씨 좋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엄마 오늘 날씨 좋아 밖에 한번 봐봐 이렇게 뭐 영상통화로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12시에 딱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가서 준비하겠습니다. 12시에 마무리할게요. 아, 이 열공 하세요. 아,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는 일산 MBC입니다. 일산 MBC에 있는 그 쉬는 공간이죠. 근데 여기 지금 저밖에 없어요. 매니저 형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V앱 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고 핸드폰 들고 뛰었어요. 그냥 이런 방송 자주 해달라고요? 아,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소통하는 방송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람 꼭 키시고 매너 모드 안 돼요. 무음 모드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SF9이었습니다. 안녕.